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무인사처 구민규 대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먼저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아, 다름 아니라 저희 지금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힘내가지고 좀 저희 기관 정보 좀 많이 알려드리고 유익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발표 시간 어떻게 할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어떤 경영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여기 계신 분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채용 분야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한 다음에 Q&A 시간으로 어떤 궁금한 게 있으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 질문 받고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사실 이 홍보 영상이 거의 10분에 육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진 않고 제가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그 설립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한국농어촌공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취업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 기관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가장 큰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야는 네 섹터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지, 수, 인, 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아래에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 어떤 직계별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금 조직이 이렇게 이 사업들을 위해서 이런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부서가 구성되어 있다 간략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어쨌든 중앙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지역 본부를 포함해서 사업단 등등 포함해서 100개가 넘는 곳이 있어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 방광 곳곳 이런 지금 사업들을 할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는 걸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정원은 저희가 지금 알리오 기준으로 6,140명인데 말 그대로 정원이라는 거는 저희 기관에 이제 정해져 있는 인력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인력은 저희가 지금 직원분들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리오 기준으로 또 아마 15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기관이고 사람도 많고 조직도 많은 기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 경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어떤 사업 하는지 한번 보셨죠? 그래서 저희 지수인초는 또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물관리 회사, 땅관리 회사, 그다음에 농어촌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2024년 그 채용 계획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데 일단 지금 저희 인재상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농어촌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대상이 많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상반기 때는 5, 6, 7급 보훈 장애 분야 지금 신입사원 채용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23년도 신입사원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충적 이제 채용에 관한 성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각각 채용 분야에 별로 해가지고 59명 지금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 지금 사업 분야 많이 있었던 거 확인하셨죠? 네, 거기 보시는 대로 저희 지금 채용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행정직 분야도 있고 토목, 그다음에 지질, 그다음에 기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 전기, 건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전산, 환경, 토목, 기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분야에 지금 필요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 같은 경우 2월 둘째 주쯤에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을 하게 되면 24년 3월 31일에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요거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채용 방향이라든지 틀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알리오 올라가 보시면 거기 이제 공고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그 채용 인원에 대한 잠깐의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방향 자체, 그 다음에 자격증 요구사항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 없다라는 것만 좀 참고사항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2024년도 올해 이제 여러 대규모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지금 학력 일단은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이 없으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요청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지키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5급의 경우 그 토익 성적이 지금 600점 이상인데요. 일단은 이건 지원 자격이에요. 그래서 지원 자격이기 때문에 600점 이상 있고 일단 850점이 만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자격 같은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별도로 자격을 두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 분야 그에 보이는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 같은 분야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응시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하고 계셔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병역법, 병역 의무 사실이라든지 인사규정 뭐 상의 임용 결격 사유는 이제 어느 기관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6급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크게 달라지지는 거 없고요. 어학성적 이 부분만 좀 달라지고 자격 분야에서 아까 5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사 자격증 이상을 요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산업기사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흔히 이제 그 사무원, 그다음에 기술원이라고 해가지고 행정 기술 직계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요.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단 크게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자격 이런 거 부분도 자격이 없는데 다만 기술원 응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사가 아까 93개 지사가 있고 사업단들 많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직접 현장으로 뛰면서 좀 그 농어민에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을 좀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 자격증이 2종 보통 이상 있어야지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신원 조회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공인어학 성적,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익이라든지 토익에 준하는 그 변환이 가능한 토익, 스피킹, 그다음에 오픽 이런 성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70점으로 들어가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직계, 기술직계에 따라 다른데 10에서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가산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필기 전형 관련해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는 직무수행 평가가 있어요. 직무수행은 여러분들 그 직계에 맞는 전공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점은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직업기초능력 NCS죠. NCS 두 배인 200점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인성검사는 지금 뭐 저희가 평가를 위한 건 아니고 적부 판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를 건너게 되면 이제 면접 전형으로 다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PT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 PT 면접을 보고 두 번째로 NCS 인성 관련된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요 관련해 가지고 다대다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합격자가 결정나게 되면 아마 24년도 같은 경우는 24년 12월 31일자로 임용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돼서 24 신입사원 채용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원조회 등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마 이제 신입사원 임용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절차별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 기준은 허들식 채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이제 면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분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고 한데 지금 서류 전형에서 만점을 받아서 통과를 하면 여기까지의 점수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필기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보훈 전형 같은 경우는 별도 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고문 같은 경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류 전형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어학 성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70점짜리 항목이 하나 있고요. 자격증 10점 행정, 30점 기술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 분야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분들이 굉장히 어떤 기술을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격증 이런 부분 지역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 내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을 따신다. 예를 들면 토목기사 뭐 관련해가지고 따신다. 그러면 토목직렬을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심사 기준 상세를 보시면 토익은 600점 이상이 지원 자격이에요. 그래서 600점을 넘으면 저희 공사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점은 850점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850점이 안 되면 합격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만점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지금 10점 항목 공통인정 자격증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그 취업하려고 하실 때 사실 사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본적으로 3종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한국사 자격증 아니면 한국어 분야 요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정보처리기사 커말 이런 자격증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각각의 항목이 일단 5점 정도로 5점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국사 커말 이렇게 갖고 계시면 5점 5점 해가지고 공통인정 자격증은 10점이 채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자면 850점을 토익을 성적을 갖고 있고 한국사 커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일단 80점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이제 채용 분야별 인정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직계 같은 경우는 기술사 인정하시는 부분 기술사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사 보통 기사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점수 배점 사항이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기전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있어요. 기계 전기 건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지금 자격증들은 이 가산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정 외국어 여기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 각각 시험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서류 전형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20회 수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전형이 있는데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저희가 서류는 20회까지 합격을 시켜드려요. 대신에 이 서류 합격자 중에서 동점자가 마지막에 커트라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는 동점자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합격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합격을 시켜주니까 20회 수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기관에서는 어찌됐든 이 서류 전형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저희는 이 필기 시험에 대한 응시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점자도 합격 처리하고 같이 이제 좀 필기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이렇게 좀 서류 관련해 가지고 아까 상담 오신 분들도 서류 전형 관련해 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일단 저희는 딱 미니멈 기준만 맞춰 놓으시면 뭐 더 다다 익서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요 기준만 맞춰 주시면 어차피 개량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준비한 다음 단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20배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필기 전형이 있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 시험 200점, NCS 100점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성 검사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대로 문항 배점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분야, 출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직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사직 이제 시험에 준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CS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형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희는 P2형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SEC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듈형이 이제 첨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기전형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인성검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부적격 해당 경우만 탈락 그리고 각각 전공이라든지 직업기초 관련해가지고 득점이 이 중에 한 과목이 40%가 안 나오면 배점이 안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 말고는 저희가 탈락을 하진 않고 여기 이제 그 전형별 채용 인원에 따라 가지고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은 서류 전형에서 20배로 걸렀어요. 이제 걸러지는 표현 이제 그렇게 되면 시험을 보고 나면 몇 명이 살아남느냐 채용 전형에 그러면 저희가 2에서 5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용을 어떤 전형에서 5명 이하로 뽑는다라고 하면 5배수까지 합격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5명까지 합격을 시켜드려서 이분들한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상이 초과가 되면 이제 2배수 인원으로 확정을 해서 일단 면접 기회를 부여해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필기 전형을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단계를 건너서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2년 전부터 저희가 이 실제 대면으로 하는 면접 전형 말고 AI 면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AI 면접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일정 기간 동안 한 2, 3일 정도 부여를 해드려요. 그래서 AI 면접을 보시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검사처럼 저희가 적분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기초자료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잠깐 이제 해놓는 단계인데 그 AI 면접 보실 때 안 보시면 이제 면접을 보실 수가 없어요. 탈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AI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올해 작년에도 채용을 했었지만 AI는 그냥 보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지 안 보면 이제 탈락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거나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마지막 단계 면접 전형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면접, 직업 기초 능력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직무는 여러분들 아신 대로 전공 면접이에요. 그래서 직계별로 이제 어떤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PT 면접이었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토익 면접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좀 지원자분들 이제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이제 그러자고자 일단은 PT 면접으로 좀 했는데 PT 면접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계별로 과제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간까지 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리에 오시면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그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하시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대 1이에요. PT 면접은. 그래서 위원분들이 외부 위원들을 포함하셔서 세 분이 계시고 이제 제가 지원자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이제 직업 기초 능력 면접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인성 면접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PT 면접 때 예를 들면 행정이면 행정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10분 동안 과제를 하고 10분 동안 면접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같은 직계에 있는 이제 경쟁자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세 분이 모여가지고 면접위원 세 분, 지원자 세 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대다 인성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이제 면접 단계까지 마무리되는데 최종 합격자 결정은 일단 저희가 항상 그 아까 필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꽈락 기준은 무조건 40%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계량화돼서 점수가 나오는데 단계별, 그러니까 단계라고 하면 아까 직무 수행 능력 면접, 직업 기초 능력 면접 해가지고 이제 점수별로 40% 이상 득점만 하면 그리고 합산 점수가 60% 이상 득점하게 되면 이제 개인별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선발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동점자 발생 같은 경우는 지금 참고해 주시고 정부시책이나 뭐 관련 법령에 따라가지고 취업 지원 대상자, 그 다음에 전공 과목 고득점자, 서류 전형 고득점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통 이제 5급, 6급 이런 해당되는 거고 7급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는 공고문에 가장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업 지원 대상자 아까 이제 좀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지원 대상자라든지 장애인 뭐 고급 자격증 보유사 저희가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를 들어 행정 쪽이라고 하면 지금 뭐 작년에도 세무사 이렇게 지원하셔가지고 이분들은 필기 면제 그 서류 면제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 필기 서류 예 그렇게 있었고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민화 가족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공공 지금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사는 요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총 5, 6, 7급 해서 333명을 채용을 했어요.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적거나 오히려 많은 편이죠.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올해 채용 계획은 아마 하반기쯤에 이제 결정이 되고 아마 8, 9월 달쯤에 정말 빠르면 아마 공고가 될 예정이어가지고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그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전공시험이라든지 이 부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질문 궁금하신 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손 들고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에는 그 지역 전형에서 80%를 뽑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저희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할 때 그 전국 전형과 지역 전형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역 전형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전까지는 저희가 다 전국 전형으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전형을 뽑으신 분들이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지사가 93개가 있고 삼원, 뭐 지역 본부, 사업단 이렇게 있는데 배치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몰린 데 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이 자꾸 이제 좀 이탈을 하거나 그런 등의 사유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을 좀 우대하는 이제 정책 차원에서 내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지역 전형을 늘려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한전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8로 아마 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아마 아까도 제가 채용 계획이 딱 나온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아마 그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거 있을까요? 네네. 혹시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네네. 타 공공기관에서 한 인턴 활동이 기재한다면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좀 가점이 될까요? 아주 그냥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평가자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타 공공기관은 인턴에 OX가 바로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의 느낌은 아니고 그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 오셔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으신지 아마 그렇게 어필을 잘 녹여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그냥 거기까지 뭐 했다 한 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가령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최근 추진 중인 사업
있다. 예를 들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오면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저희 회사가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메인으로 나왔던 사업은 그 농지은행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농지은행에 지금 1조 8천억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엄청 큰 규모인데 이제 그런 규모의 사업에 공사가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타기관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런 우리 농지은행 사업과 뭔가 연계를 지을 수 있는지 그 기간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녹여낸다라고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단순히 뭔가 했다 안 했다 그게 합불합에 대한 요소는 아닐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없으실까요? 일단 그 저희 그 지원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공사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전형 관련해 가지고 사전 질문도 제가 하나 받았었던 게 있는데 전국 전형이라든지 지역 전형에 대한 내용이 되게 상세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순환하는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전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배치가 되는데. 아까 저 질문 주셨던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전형을 왜 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지원자께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내가 그 근무지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5년 동안에 해당 권역에서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어떤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배우는데 좀 기초가 되는데 5년이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좀 권장을 하고 늘리는 추세고요. 전국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공고문에 명확하게 딱 어디 부서라고 표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사 기관이 한 6,500명 내외 되는 큰 기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람이 어디가 빈다거나 어디가 좀 이제 더 많다거나 어떤 사업 TF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되는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랬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신입사원분들을 채용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배치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서에 배치한다라고만 표현을 되어 있어요. 다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거의 이제 서울 경기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그러면 전국 전형으로 뽑았을 때 제가 갑자기 뭐 제주로 가거나 경남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좀 궁금 의문 사항이나 좀 약간 불안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기관에서 일단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배치를 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저희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실제 거주지라든지 뭐 혹시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배치를 하고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고문에 5-6급 뭐 이렇게 있고 7급도 있고 수습 기간이라고 있는데 공고문 상에는 관련 규정상에 따라서 12개월 이내라고 얘기는 해드려요. 근데 여태까지 그게 확정은 아니고 그냥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3개월 추세만 팩트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5-6급 같은 경우는 6개월 수습 기간 되면 아까 12월 31일자 임용되고 나면 그 다음 해 7월 1일자 이제 수습을 떼고 이제 정규 임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질문도 좀 받긴 했었던 것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럼 수습이면 이 수습이 흔히 다른 데서 말하는 인턴이냐 혹시 수습 기간이 평가가 끝나고 뭐 잘리는 거 아니냐 약간 속된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 저희가 이제 수습 기간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수습이 끝나면 저희가 뭐 별다른 사고가 있거나 뭐 결격 사유가 막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는 100% 정규직 전환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내용은 없으실까요? 아, 네. 식사가 끝나셔가지고 네, 졸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영상이 한 7, 8분 되는 영상이었어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도 많이 받고 싶고 좀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생략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만약에 좀 지루하셨거나 좀 그러셨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 때 그 보훈 장애 채용이 있을 예정이고 하반기 24년 지금 한 9월 달쯤에
이제 정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저희 회사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908년 그 수리조합으로 업구소부 수리조합으로 시작했는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회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더 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모시고 이제 좋은 회사 구성원으로 같이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